2019년 5월 호주 국립기후보건센터의 정책보고서 발표. 이 발표에 따르면 2050년에는 급격한 기후변화로 전 세계 대부분의 주요 도시가 생존이 불가능한 환경으로 변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불과 30년 후 지구의 생존 불가능한 상황이 될 거라는 매우 충격적인 내용.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의 위협은 이제 위협의 수준이 아닌 핵전쟁에 버금가는 전시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때문에 전시체제 수준의 자원 및 동원체제를 갖춰야 한다는 것. 이제 우리는 기후변화라는 눈에는 보이지 않는 핵무기와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30년 뒤면 제 딸이 지금 7살이니까. 2020년 여름, 유난히 길었던 장마. 비교할 자료도 없이 역대 최장이라는 기록적인 폭우와 함께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었는데요. 거기에 음습하고 어두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처럼 언제 종식될지 모르는 코로나 바이러스. 전문가들은 지금의 코로나도 기후변화가 원인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탄소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기후변화를 일으켜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빨리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는 것인데요. 자동차가 시속 100km로 달리는 자동차가 시속 2500km를 달리고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구온도의 이 가속도가 증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인간에 의한 이 지구온난화, 그로 인해가 2차적으로 이 자연 생태계의 파괴, 이러면서 이 동물들은 그 서식지를 잃게 돼요. 그래서 이 동물 세계에 존재하던 수많은 바이러스가 인간과 접촉을 하게 되고, 그 새로운 바이러스에 면역을 갖추지 않은 인간들은 이 질병을 앓게 되는 것이죠. 신종 바이러스를 통해 우리를 위협하는 기후변화, 아니 기후위기는 이제 생존의 문제로 다가온 것인데요. 이 거대한 위협 앞에서 우리가 당장 해야 할 일은 무엇일까요? 개인으로서 제일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고기를 줄이는 것. 에어컨이나 뭐 난방기 같은 거 사용을 줄이는 것. 조금이라도 바다의 오염을 안 하려고 지금 각 배마다 쓰레기 같은 것을 담아오는 그 차도가 다 있어. 뭐 빨대를 안 쓴다거나 아니면 뭐 텀블러 사용하기 뭐 이런. 순진하시네요. 공장이나 뭐 쓰레기, 차에 나오는 매연, 자동차. 그 자동차를 많이 노. 어렵다. 전문가에 따르면 기후 변화는 어느 개인이 할 수 있는 상황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특별히 우리나라하고도 직접적으로 이제 온실가스하고 관련이 돼 있는 게 탄소 중립 문제인데요. 이 네트 제로라고 하는 것들은 탄소를 배출하는 걸 아예 근본적으로 안 하겠다. 청정 에너지 쓰겠다. 그 이유는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온실가스는 90%가 석유나 석탄, 화석연료의 에너지 부분에서 배출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럼 기후위기의 해결책은 있는 걸까요? 엄청나네요. 크루즈선 한 척에 자동차 3억 7,600만 대? 그럼 운행을 말해야죠. 운행을 말해야 된다는 얘기죠. 아,
그래서 국제회사기구라는 곳에서 전 세계 선박들 연료에서 나오는 배출가스에 대한 규제를 하는 거군요. 선박에 대한 환경 문제가 이제 급격하게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 이러한 대두되는 환경 문제에 이제 대응하기 위해서 이제 IMO에서 이제 환경 문제에 대해서 이제 규제를 가하게 됐습니다. 그 IMO 2020이라고 하는 그 황산화물 배출 규제, 이게 이제 세상을 좀 떠들썩하게 했던 그 문제가 되었고요. 지금 현실적으로 지금 갖고 있는 IMO 규제는 녹사하고 삭스하고 그다음에 PM. 지금 지구상의 기후 변화에 가장 영향을 주고 있는 게 그 CO2 배출입니다.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많은 양의 CO2를 배출하고 있는데요. CO2 부분입니다. 온실가스 부분이 이제 대두가 되고 있는데 IMO 2050에 관련돼서는 2025년까지 30%, 그다음에 2030년까지 40%. 기존의 연료율을 사용해서는 절대 그것을 만족시킬 수 없다. 기존의 현상으로 기존에 개발된 기술을 갖고는 2030년도에 40%라고 하는 그 목표치를 절대 달성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후위기를 가속화시키는 최대의 문제인 대기오염, 그 주범인 탄소가 석탄, 석유 등의 화석연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기후변화 대응 정책은 에너지 정책이어야만 하는 것 아닐까요? 그 에너지 효율입니다. 그 에너지 효율은 결국 뭐하고 연결이 돼서 우리 관리 대상이 되느냐 하면 에너지 효율은 결국에는 연료율 소모량을 적게 해서 지구상의 온실가스를 적게 배출하는 이런 메커니즘으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럼 에너지의 원료인 석유와 석탄 화력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 물질과 탄소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그런데 여기서 무슨 작업을 하고 있는 걸까요? 뒤에 이렇게 보시는 장비들은 CO2 저감, 그다음에 이산화황을 동시에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들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큰 선박들은 이제 기름을 좋은 곳을 안 뜨거든. 유주선 같은 경우는 더군다나 더 그래. 연료값이 비싸니까. 이제 젊은 사람 날라가 몰라. 젊은 사람 잘 모를 거야. 옛날 사람들은 빵가시라고 경유하고 우리 폐유 있는가? 그거 빵가시하고 섞어서 빼거든, 본선들은. 선박류의 벙커유를 이대로 사용을 하면서 배출되는 탄소를 제로화시킬 수 있고 뭐 이산화황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대형 선박 한 대와 자동차 3억 7,600만 대와 맞먹는 선박 연료의 대기오염 물질과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들 수 있다고요? 그게 가능한 일인가요? 네, 가능합니다. 로우카본의 기술 KLC 기술은 지금 당장 바로 현장에 적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그 다음에 LCLS, 이산화황 저감제를 사용해서 확실하게 탄소 배출과 이산화황을 동시에 잡을 수 있습니다.